드디어 여자친구랑 수영장을 가보는구나. 하나, 둘, 셋. 너 혹시 붕어빵 슈크림 두 개, 팥 두 개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붕어빵을 샀고요. 이거 사면 될 것 같아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영훈이 팥? 네, 팥. 요기용. 따뜻해. 맛있어. 맛있어? 저는 슈크림 먼저 먹어야지. 맛있어. 맛있어. 잘 잤어요? 잤어. 잘했어요. 영훈이랑 처음으로 수영복을 입고 놉니다. 그러니까. 가봅시다. 빠따따. 멋있다. 빙글빙글. 우와. 여기 뭔가 멋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게요. 뭔가 다 청록이에요. 청록. 청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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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록. 이 차들 우와. 다 글로 가는 건가? 안 돼. 왜 안 돼? 맞네. 좋아. 웃기는 사람이야.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몇 층으로 와야 돼요? 아마 타면은 번호판 찍혀있지 않을까요? 여기? 찍혀있죠. 1층 맞겠지? 보통 1층에 있죠. 뭐라? 1층이 아니었나 봐요. 지하 2층? 여기 주차장인데? 어라? 우리 5번인가 보다. 시메르. 시메르. 여기 맞는 거 같죠? 맞죠? 저렇게 엄청 크게 적어놨어요. 두 분이요 맞으시죠? 예, 맞습니다. 어떤 경우에요? 이렇게. 들어가볼까? 사진 촬영 이런 거 위주로만 좀 하고 즐기는 걸로 하시죠. 어차피 시간 제한도 있는데. 네. 그래도 짤 수 있는 거 따놓을게요. 네. 어차피 우리 브이로그 엄청 많이 자르기 때문에. 세상에 따뜻해. 그러니까, 재밌어. 너무 좋다. 따뜻하다. 와 너무 재밌다. 그 위에도 뭐 있는 거 같고. 재밌겠다. 여기 사람들 뭐 하고 있네 영훈아. 저거 뭐 많네. 뭐야? 표정 뭐야 영훈아? 표정 뭐야? 수영장 괴물. 너 야 너 하지 말라. 아 진짜 너 하지 말라. 오 이거 좋아. 와 하늘 좋아. 와 좋아. 사람이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여기만 계속 있게 될 것 같아. 여기 너무 시원한가 봐. 다른 데도 좀 둘러보고 오자. 옷이 무거워. 옷이 무거워. 여분 있나? 내가 여분 많이 들고 왔어요. 좋아요, 고마워요. 신지랑 같은 데 써야 될 테니까. 여분이 차 안에 있나 싶어서 문득. 내가 여분을 작은 가방에. 예. 슬라이드도 있다. 아, 저거 재밌겠다. 슬라이드? 가보자. 위니 하나. 위니도 이런 거 좋아하는구나. 한 번도 안 타봤거든. 나도. 나 이거 커서 못 안 타봤어요. 한 번도 안 타봤어. 슬라이드. 아, 진짜? 진짜고 이러니까. 별로 안 좋아. 이거에? 재밌겠다. 비네? 엄청나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하이프라인이랑 토네이도 종류가 있대요. 이거 확 추워. 너무 추워. 정훈아 가자. 이거 방금 좋았어. 좋아요 좋아요. 의인이 비명소리 다들 듣고 웃었어. 빵 터져가지고. 아 귀여워. 중간에 한번 엄청 빨라지는 데가 있어요. 재밌지? 응, 진짜 재밌다. 같이 될까요, 영훈아? 룸룸. 멋있어. 금방 왔네. 나도 드디어 여자친구랑 수영장을 가보는구나. 나도 남자친구랑 수영장 처음 가봤어. 저도 처음. 아, 일단 난 가봤네. 이런 사람?
쩌걸쩌걸. 쩌걸쩌걸. 너무 추워. 아 추워. 아 추워. 아 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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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따뜻해. 아, 좋다. 극락이다. 위에 어. 차가 꼬여 좋다. 대결이다. 자, 하나 둘 셋. 이거 먼저 나왔잖아. 나왔나? 이번에 한번 나왔어. 짠! 이린다. 가지마. 가지마. 어, 투어스퍼가 저기도 뭐 있는 것 같아. 응. 가볼까? 사진 찍는 곳이구만. 심술난 아기 왕자 같네요. 난 괜찮아. 발바닥 극락. 극락. 아, 밑으로 나오는 거구나. 완전 시원해. 아웃 한지가 부인이 좋아하는 거 한가득이네. 아, 추워. 추워. 어, 따뜻해. 아, 좋구만. 뭐, 안 왔으면 큰일 날 뻔했다, 여기. 그래. 어릴 때 얼굴이 녹았네. 아, 좋다. 좋다. 와 좋다. 물은 좀 미지근한데. 아이차가 아이차가. 따뜻했어. 응. 약간 딱 사람 채우는 느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먹읍시다. 먹자. 이름만 나네. 와우. 해삼이 있네. 해삼에서. 진짜 맛있어. 얼큰해서 약간 계곡에서 먹는 맛 나요. 그러니까. 아, 국물이 진짜 끝내준다. 그러니까. 거의 파가 이렇게 들어간 거죠. 육개장 그 종로에 육개장집 기억나요? 기억. 우리 가서 만두도 먹고. 맞아. 거의 그 급인 거 같아. 거기부터 맛있는 것 같아. 거긴 약간 일반적인 맛이고. 여기는 칼칼하니 중국 요리 같아요. 그래도 그럴 게 이거 하나가 거의 두 그릇 같죠. 그렇네. 맛이 없으면 안 되지. 맛이. 고기 하나 먹겠습니다. 어, 당연하죠. 다 드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맛있네. 잘하네 여기. 맛있어. 역시 물놀이 후엔 라면이야. 아까 안 먹는다 했던 분 누구였더라? 아 국물은 먹을 때마다 새롭네. 우린 새우. 아 감사합니다. 당신도 있어요? 어 먹었어 먹었어. 아 먹었어? 아니. 아 여기 있다. 사실 안 먹었어. 너 말아도 되겠다 영훈아. 말아 먹어도 돼요. 안 말아도 돼요. 아, 말고 싶어요. 나는 말고 싶어. 좋아, 그럼. 말자. 찐이다, 국물이. 맛이. 다 먹음. 몇 점? 90점. 100점 만점에 90점? 10점 어디 갔어요? 가격. 인정입니다. 와, 눈 잘 어울려요. 젖어가지고. 숨이 제대로 안 젖어. 커피 맛은 어때요? 아 좋네. 그런 데도 있더라고. 어 가볼까요? 약간 내 그 거울이 좀 있는 거. 나 어린이 형 한 번도 깨본 적 없는데 여기가.
너무 편안하더라고. 너무 기분 좋게 자고 있어서 나도 기분이 좋더라고. 왜냐 엄마가 이제 안 해도 돼? 안 해야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뭐? 야외인가 보네. 예? 바로. 추워. 뽑도 안 돼. 절대. 네. 절대 움직이지 않는 두발. 부럽다. 부럽다 얘. 추운 날에 조개팔로 가지 마세요. 맞아. 물도 약간 미지근해가지고 오히려 들어갔다 나오니까 더 추워. 맞아 맞아. 그리고 바닥이 너무 아파. 돌멩이로 바닥이 되어 있어서 전 너무 좋았어요. 오. 영훈이 멋진 점이 뭔지 알아? 뭐? 그럼에도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걷는다는 거야. 신경 안 써. 멋있어. 너 감성일까? 고장난 걸까? 고장난 거 같아. 어우 시원해. 두피 마사지. 우와. 세상에. 너 손가락 괜찮아? 응. 편하잖아. 어 진짜? 엄청난 졸음들이 몰려와요. 시원해. 와우 영훈이 그거 쳤었잖아 그거. 젬베. 젬베도 쳤었고. 어때요 젬베가 나아요 제 머리가 나아요? 우리니까 좀 더 찰지네요. 오오 장난 아니야 영훈. 응? 사랑해요. 저도 갈비찜이랑 네. 공깃밥이랑 스프라이트. 영훈이 지금 이 상태 일본어 하면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난다 진짜? 인제 넘겨. 맛있어. 자극적이지 않아. 거절! 거절하기엔 너무 큰 고기였다. 영훈아 근데 전 이 뼈 있는 거 이거 못 뜯어 먹거든요? 이거 혹시 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 잘 못 뜯어 먹어요. 정말요? 예. 감사. 뜯어본 적 있어야 말이죠. 어쨌든 아닐 텐데. 저는 어머니 아버지 항상 발라주셨어요. 발라달라는 얘기인 거죠? 아니요. 감사합니다. 입맛 없다고 했는데 야무지게 먹는 중. 다 먹음. 몇 점? 85. 왜요? 가격과 양. 정말 당신은 같은 생각입니다. 재밌었다. 안녕. 일단 나올 만큼 나오긴 했네. 일단 뭐가 많이 적혀 있어. 나중에는 이게 그냥 편하게 낼 수 있는 금액이 될 정도로 잘 돼서 편하게 놀러 다니자. 아, 다 쳐다봤어요? 다 쳐다봐요. 다 뚫어지게 쳐다봐 심지어. 보통 이렇게 흘끔흘끔 보는데 이러고 쳐다봐. 뭐지? 수염 나서 그런가? 머리 때문에 그런가? 자각 못하고 있다가 나 그 딱 열자마자 다들 무슨 생각으로 쳐다봤을까? 저게 뭘까? 그러지 않았습니까? 오늘 심해로 오셔가지고 진기한 영화를 넌 분들 안녕하세요. 어린이 마스크 끼고 있던 사람입니다. 이상한 사람은 아니고요. 마스크가 없었어서. 네, 원래 갖고 갔던 마스크가 저기 물놀이 하다가 다 젖어가지고 숨이 안 쉬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구한 마스크가 그거밖에 없었어요.